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송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꽃을 한번 접어볼 건데요. 요거는 색종이 4등분 한 사이즈로 접었고요. 요거는 색종이 한 장을 다 사용해서 접었어요. 요거는 색종이 5장, 이거는 색종이 2장 가지고 잘라서 사용했어요. 자, 이런 예쁜 꽃을 한번 접어볼게요. 준비물은 색종이 5장과 그리고 풀이 필요해요. 자, 색종이 한 장을 이렇게 뒤집어서 삼각형으로 접어줍니다. 접고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요선이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요선만큼 이거를 이렇게 위로 접어주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펼치세요. 펼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요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중심선에 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어느 선이? 이 선이 여기 중심에 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접었죠? 그리고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잘 접었죠? 그리고 요 선만큼 이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 선 따라서 이거를 요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그러면 요거 요장을 열고 이 부분 이거를 이 삼각형을 여기 요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었죠?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내리고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 이 넓은 부분을 자기 앞에다 두고 이거를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려서 요 중심선이 여기 이 선이랑 만나게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꾹 눌러줍니다. 이런 모양 됐죠? 그리고 요 선이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일직선이 되게 요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게 접었죠? 이걸 접은 걸 다시 여기 안으로 이거를 접어주세요. 접었던 걸 다시 펴서 이렇게 안으로 다시 한번 접어주고 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잡고 이거를 이렇게 빼주세요. 뺐죠? 그리고 이 중심선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잡히거든요. 요 잡고 요 선이 여기 이 선이랑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놓고 이거를 여기도 이렇게 만나게 이 선이랑 요 지금 나와 있는 요거랑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일직선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 삼각형을 아까 접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안으로 이 중심선을 안으로 넣고 이렇게 삼각형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꽃 모양을 나머지도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꽃잎 한잎 꽃잎 하나가 완성됐어요. 이거 나머지 네 장을 접어주세요. 똑같이 자 꽃잎 이렇게 다섯 장을
뿔칠을 해요. 이제 뿔칠했죠? 그리고 여기도 삼각형. 여기랑 여기랑 만나게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오고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뿔칠을 또 이렇게 발라서 여기, 여기 앞에 이 삼각형 주면 돼. 들어보세요.